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어떤 기업을 가지고 왔을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고 또 모으면서 여러 가지 꿈을 가지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내집 마련을 언젠가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정말 기사를 찾아보면 집값이 계속 오른다, 오른다 이런 내용들만 있으니까 내집 마련이 더 어렵게만 또더 멀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이후로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도 수혜를 보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지금 미국에서는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걸 주택 지표로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해서 9.5%나 폭등하면서 6년 9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렇게 미국의 집값이 오른 이유는 지금 역사상 최저치인 모기지 금리,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재택근무라던가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도심이 아니라 좀 벗어나서 교외로 가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도 수혜를 얻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기업은 오늘 1등 주택건설 업체인 닥터 호튼입니다. 안녕! 미국은 전체 주택시장이 1억 4천 호의 주택 중에서 단독주택의 수가 1억 호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미드 보면 주택들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택이 정말 많은데 시장 점유율 8%, 1위를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자,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 주식은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티커입니다. 자, 한국 주식에는 종목 코드가 있다면 미국 주식에는 티커인데요. 먼저 영훈문 글로벌에서는 2010 해외 주식 현재 가창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영훈문 글로벌 화면에 딱 띄워놨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해볼까요? 자, 여기 돋보기 화면 보이시죠? 여기다가 2010 해외 주식 현재 가창에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티커를 한번 검색해 볼 텐데, 이 닥터 호턴은 자회사로 DHI 그룹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티커가 DHI입니다. 자, DHI라고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DHI 이렇게 치면 닥터 호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 금융 쪽에, 부동산 쪽에 속해 있거든요. 금융 쪽, 건설 쪽에 속해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면 약 281억 US 달러, 한화로는 약 31조 원입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 내 27개 주에서 83개 도시에서 주택이나 복층 아파트, 콘도, 건설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회사인 DHI 모기지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 대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 기를 누르시면요, 기업에 대한 개요, 기업에 대한 분석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회사 소개를 자세하게 볼 수도 있고 매출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쭉 내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뉴스나 공시도 볼 수가 있고 실적 전망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닥터 호턴은 미국에서만 매출이 발생하는데요, 회계연도 2020 9월 말 결산 기준으로는 이 매출액의 약 97%가 주택 건설에서 발생했고요, 나머지 3%는 2018년에 인수한 토지개발 업체인 포스타그룹에서의 매출, 그리고 자회사 DHI 모기지의 매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지금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의 이원주 연구원이 최근에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찾아왔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리서치 탭 보이시죠? 이 리서치 탭에서 여기 보시면 기업 산업 분석도 있고 채권 전망, 해외 증시가 있는데, 미국 선진국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미국이나 선진국의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적 리뷰도 있고요, 자세하게 또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원주 연구원이 1월 8일이랑 1월 27일에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자, 1월 8일자 리포트 보면 금융위기 재현은 기우, 1등 주택업체를 사자 라고 제목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이시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단독주택 건설 업체다 라고 나와 있고, 주로 중저가 단독주택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월 27일에 실적과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런 누추한 주가에 귀하신 실적이,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실적이 나오거든요. 보시면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1년 1분기, 그러니까 12월 말이죠.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EPS가 모두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역사상 가장 낮은 모기지 금리,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기서 수혜를 정말 많이 입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으로 이 회사는 지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제가 배당 어디서 본다고 했죠? 종목별 배당 현황은 2653 화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영웅문 글로벌 열어서 돋보기 창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다가 2653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종목별 배당 현황이 나오는데요. 자, US 달러 기준으로 분기별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최근에 배당을 공시를 했네요. 2021년 1월 26일에 공시를 했는데 0.20000 이렇게 나왔고요. 자, 배당을 언제부터 줬었냐?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언제부터 이 회사가 배당을 지급했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요, 1997년부터 지금까지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화면에서는 배당 성향이나 배당 수익률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2653 화면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배당 현황까지 살펴봤고, 이번에는 닥터호튼의 주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주가는 제가 어디서 본다고 했죠? 060의 종합차트 화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돋보기 창에다가 060의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0601 검색을 하면 여기에 검색하시면 닥터호튼의 종합차트 나옵니다. 자, 2018년부터 이렇게 쭉 가다가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좀 낙폭을 깊게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회복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1월 26일에는 최고치로 83US달러까지 기록을 했고요. 현재 시간으로 2월 2일 기준으로는 77US달러에서 마감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찾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타이트한 주택의 수급 속에서 미국에서 부동산 관련주들, 뭐 건설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또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집값이 오르면서 이런 건설이라던가 부동산 업체들의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자, 이번에 알아볼 기업도 부동산 관련된 기업인데요. 글로벌 부동산 투자 기업 CBRE 볼게요. 자, CBRE에 대해서 자세한 투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역시나 필요한 거 제가 강조를 하고 있죠. 티커를 알면 됩니다. 먼저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 들어가 볼게요.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 들어가서요. 여기서 이번에는 티커가 기업명이랑 똑같아요. CBRE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CBRE 이렇게 검색하시면 CBRE 그룹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융, 리츠나 부동산 관리 개발에 속해 있고, 역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보면 약 219억 US 달러죠. 그러니까 한화로 보면 약 24조 원 정도가 되겠네요.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기를 눌러보시면 또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회사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보시면요, 글로벌 투자관리와 개발 서비스 부분을 모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쭉 내려보면 여기 홈페이지가 연동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도 직접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요, CBRE의 공식 홈페이지까지 바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 정보가 필요하다 할 때는 영웅문 글로벌 2010 화면에서 홈페이지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BRE의 매출 상위 국가는 미국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매출 상위 국가 미국에서 57%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적 전망을 통해서 매출 현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쭉 내려볼까요? 실적 전망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2021년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분기부터 2분기까지는 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증가율 자체가. 그런데 3분기에는 다시 증가했고, 또 4분기에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CBRE의 주가를 종합차트 화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종합차트는 몇 번이라고 했죠? 0601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돋보기 화면에다가 0601 검색하시면 종합차트가 열리고요. 자, 이 CBRE 그룹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최저점을 기록을 했죠. 29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현재는 회복을 하고 나서 전고점도 넘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67달러로 최저점을 최고점
고점을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2월 2일 기준으로는 65 US 달러에서 마감한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또 집을 구하려는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주요 기관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보일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2663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돋보기에다가 2663 이렇게 검색하시면 해외 주요 기관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여기서 어떻게 투자 의견을 냈고 목표가를 제시했는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자, 최근에 1월 25일에 골드만삭스가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때 종가가 66달러였는데 목표가로 74달러를 제시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살펴보면 지금 보니까 레이몬드 제임스라는 곳에서는 똑같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70달러 선을 제시를 했네요. 지금 보니까 과거에 한 12월 달까지만 해도 JP모건에서는 60달러 중반에서 후반 정도를 제시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60달러 중반까지 왔죠 이미. 그리고 나서 70달러까지도 목표가가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663 화면도 꼭 한번 기억하셨다가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글로벌 부동산 기업과 그리고 닥터 호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잠시 후에 또 유의사항이 나오는데요. 이 유의사항 여러분 길지만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집값이 올라서 개인들이 좀 집을 살 때는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서 수혜를 얻어서 앞으로 실적 성장이 또 전망되고 있는 기업들 닥터 호턴과 CBRE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영웅문 글로벌과 친해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또 댓글도 유튜브에 달아주시고 제가 거기에 또 댓글 달아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QM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